유튜브 바이블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 성경 10단계 제 9번째 시간 10편 운문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운문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운문체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죠. 현대인들은 보통 어떤 장르를 많이 사용합니까? 보통 이야기체라든지 아니면 강화체 그러니까 논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기록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운문체를 이야기체만큼이나 많은 분량으로 사용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으로 운문체가 사용되고 기록되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바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섯 권의 지혜의 문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의 편찬된 모음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적인 운문체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지혜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들, 이 예언서들의 또 대부분이 운문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도 노래이다 보니까 운문체로 기록되었고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민수기 23장의 발람의 노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 사사기 5장의 두보라 발락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에 나타난 다윗의 애가 다윗의 찬양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운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많은 성경의 책들이 운문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책들 있죠. 뭐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 운문체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이 운문체를 사용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되게 호소력이 있죠. 없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신앙인이 봤을 때 지금 벌써 몇천 년 전에 문서이고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시임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문체가 가지고 있는 호소력이 다른 어떤 문학들보다 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읽었던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고 이 노래를 우리 예배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은 공동체를 한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죠.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데 문자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 종이들이. 그래서 함부로 뭐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전이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기를 위해서는 이야기체나 강화체나 이런 것들보다 간결하고 또한 운율이 있는 운문체가 유용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편찬 시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시편의 150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의 시제가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주전 15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시편 2편은 다윗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세기경이 되는 것이죠. 89편은 또 왕조의 몰락, 탄식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586년 혹은 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게 주전 6세기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뭐 수금을 들고 뭐 울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137편은 바로 포로기 시절의 시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 주전 6세기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이후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범위가 모세 시대에서부터 포로기 시기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이니까 시들의 모음집, 시들이 편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을 이해할 때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편찬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시편 이해에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시편은 언제 편찬되었을까요? 당연히 137편을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시편이니까. 느헤미야서 7장 43-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뭐 고라, 아삽, 이거 전부 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들 중에서 노래하는 그런 성가대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자손이 148명이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제2성전을 지으면서 공동체와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성벽 건설이 끝나고 난 뒤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의 편찬 시기를 느헤미야 시대로 잡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편이 편찬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시점을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시편 하면 다윗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150편 중에 다윗의 시는 74편이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 됐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은 분량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그 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너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편의 다섯 권의 분류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을 때 150편 중에 어느 한 편만 딱 떼내서 그 시편을 읽고 감동받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시리즈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나름대로의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시편은 총 1권에서 5권이 있는데, 1, 2권은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와의 성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다루는 서론적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부터 1권이 시작되는데, 2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니까 1권의 시작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솔로몬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가장 빛이 났던 시기,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왕정시대와 관련된 시의 모음집이 바로 1권과 2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시들이,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면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전성기가 꺾이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 직전으로 달려가죠. 이런 것들을 좀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권은. 그래서 많은 탄식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4권에 가면 완전 망합니다. 그래서 이 4권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왕권과 회복을 소망하는 시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포로기 시절에 발전했던 신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머무르는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해, 뭐 대표적인 책들이 다니엘서 같은 책들인데, 바로 시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흐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권에서는 여호와의 왕권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5권에 가서는 이제 희망찬, 바로 빵빠레가 빠바밤 울려지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향해서 이제 환희에 찬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5권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시들, 되게 짧은 몇 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들, 그런 문장들이 모여서 뭐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막 찬양하다가 클라이막스로 끝나는 게 시편 150편까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권을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시편의 유형별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래를 하는 그 나름대로 운율의 형식, 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한 7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바로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그렇게 찬양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찬양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호소로 시작했다가 똑같은 호소로 마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냐 하면 그분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식의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찬양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많은 분량으로 시편에 있습니다. 113편의 대표적인 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식시. 탄식시는 우리가 제3권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3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곳곳에 탄식시의 형식을 가진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죄고백을 하고 또 불평하고 호소하고. 또 우리가 약간 기도하는,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와 좀 비슷한 형식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 세 번째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그에 나갈 죄 찬양을 요청하고 또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찬양시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유. 찬양시와 감사의 주제가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시들이 또 감사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우리가 아까 4권과 그리고 5권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한 시입니다. 자, 또 되게 독특한 시의 형식인데 바로 지혜시. 잠언의 내용들이 나름대로 시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시편들이 또 도로 있는데요. 36, 37, 49, 73, 112, 127, 128, 133편과 같은 시들이 바로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시도 있습니다. 율법을 노래하는 지혜시. 알파벳시도 되게 독특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ABCD 혹은 한글라면 기역, 니은, 리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의 그 순서를 따라서 ABCD를 따라서 하듯이 알파벳, 감마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각 행들의 첫 글자를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삼행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본문을 보면 이렇게 쭉 앞글자가 알파로 쭉 시작하죠. 이게 알파 표시거든요. A거든요. A. 이걸로 쭉 8절까지 진행됐다가 이제 9절부터 쭉 18절까지 이제 베타입니다. 베타. B죠. B. 이거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C, D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시편 119편 전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독특한 시가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는 말 그대로 원수에 대한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인데요. 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무서운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저주시를 읽을 때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바탕에 깔려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3편, 58편을 보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잘 얘기했듯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의 원수를 갚지, 너희들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러한 신앙이 토대가 된 시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뭐 박해를 받고 막 분노함들이 있겠죠. 그럼 어디다 풀겠습니까? 이거를 사람에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 자, 그래서 시들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좀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41, 탄식시가 59, 뭐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행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시 운문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학적인 특징이 바로 병행법입니다. 병행법은 그 단어 그대로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듯이 서로 의미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반복되는 걸 가리켜서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동의적 병행법과 반의적 병행법이 있습니다. 동의적 병행법은 바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다음 행에서 반복되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을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버리셨다, 돕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죠. 그 비슷한 말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의적 병행법 말 그대로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제 반대적 표현인 거죠. 그의 노염은 잠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게 그대로 반대 표현으로 그대로 반복되죠. 노염이 아니라 은총, 잠깐이 아니라 평생, 저녁이 아니라 아침, 울음이 아니라 기쁨. 지금의 슬픔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들을 반의적 병행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배옷을 벗기고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슬픔, 기쁨, 배옷, 춤. 배옷은 장례식 때 입는 것이죠. 내게 춤, 이건 축제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변해서 축제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정반대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이미지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문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